자, 이렇게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역시나 가장 궁금했던 것도 좀 이목이 보였던 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문제였는데, 일단 그 일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고 지금은 관저로 잘 관리하고 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또 선거 앞둔 시점에 터뜨린 것은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유감 표명이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송구하다 이런 류의 그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자, 박 교수님, 국민 걱정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여권 내에서도 최소 유감 표명 또는 뭐 제2부속실 설치 또는 뭐 감찰관 뭐 임명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기대감을 영락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다. 앞으로 잘할게. 뭐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고위공직자들, 뭐 가족이 수수를 하던 뇌물이나 청탁이 수수가 되면 그분들 기자 인터뷰할 때마다 기자들이 한 말씀 해주시오 그러면은 제가 매정하지 못해서, 제 부인이 매정하지 못해서, 이런 유행어가 될것 같아요. 이건 진짜 비겁한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그 소위 변명료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를 듣고 싶은 거였어요. 진솔한 사과. 근데 역시나 대통령은 인식이 우리랑 많이 다르구나. 좀 보통 사람이랑은 많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번 총선에 굉장한 그 국민의힘에 큰 부담이 될 거고, 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기름을 붓는 그런 대담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많은 언론도 그렇고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고 이 관련된 일을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그 기자는 그 브랜드의 조그만 파우치 놓고 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김대현 평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었나요? 뭐 홍길동 얘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고가의 명품 파우치 예. 있죠. 근데 이제 이 파우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다이소 같은 데 가서도 파는데 거기서 파는 거는 몇천 원짜리죠. 근데 이게 지금 3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파우치는 사실 일반인들이 구입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 정도 되는 금액의 파우치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그것도 이 나라 최고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받았다. 그것은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박정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장 군수의 아내, 부인, 뭐 예를 들어 장차관 아니면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정부 부처의 고위직의 부인들이 차마 내가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만났는데 그걸 두고 갔다. 그거는 내가 매정하게 할수 없어서 박절하게 하지 못해서 잠시 맡아놓은 거일 뿐이다라고 해서 검찰 수사가 대통령도 그랬으니까 나도 죄가 없다라고 그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단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전직 언론인으로서 사실 이 인터뷰를 진행한 KBS의 이 앵커가 참 뭐랄까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하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이더 황당한 것은 질문을 정곡을 찌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인사와의 접촉을 한 것, 만남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만남에서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거두절미하고 이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만남이 관저가 생기기 전이었다. 이 만남은 그냥 사저에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밀고 들어와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논리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명품백은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그림이 나왔을까를 제가 미루어 추측하건대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번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지 뭉개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뭉개고 가지 않았을 때 이와 유사한 혹은 이러한 유의 일들이 추가적으로 폭로되거나 드러나거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혹여라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만약에 단발성 사안이라면 네. 그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단발성 사안에 준하는 거고 충분히 아 이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정도는 가능했었던 사안이었는데 그걸 굳이나 다 삭제하고 뭉갰단 말이죠. 그 이유와 내막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이목이 모이고 있죠. 12월 18일 작년 네덜란드에서 귀국길 모습이 공식 행사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 한 55일째 되나요? 공개 행보가 전혀 없는데 자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논란은 좀 매듭을 지었으니까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박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보세요. 지금 이거를 여권에서도 논란의 매듭이라고 볼까요? 저는 논란의 매듭이 아니라 논란의 기름을 끼얹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문제구나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통령실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김대현 평론가랑 비슷한 건데 부정적 여론을 모르고 이 정도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민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다수의 국민이 사과나 유감 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김 여사의 자맹이 좀 길어지겠다. 최소한 총선 이전에는 공개적인 행보가 언론에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설 연휴 때 한복 입고 투샷으로 잠깐 잡히는 뭐 그런 정도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공개적인 행보가 언론에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좀 적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